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시작부터 짜증나네, 진짜. 아,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였어. 이 지랄을 하는 게. 아, 지랄이라니. 자꾸 구독자 떨어지거나 니 때문에, 니 때문에 좋아요가 안 눌리는 거야. 아니요. 왜 그러냐, 피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게 실핏줄이 좀 터졌어. 맞았어, 우리는? 자, 2024년을 맞이해서 2023년 영상을 좀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냈었는지 뒤돌아본다?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개 컨텐츠만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시청을 하면서 좀 그때 느낀 점들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그때의 과정들 이런 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영상부터 이거 경고 문구가 왜 남자분들은 알만한 경고 문구죠 이거? 왜? 뭐? 뭐를? 나도 어디서 들었어 나도. 모르는 게 나아요. 나 이거는. 와,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이 영상은 일단 욱성이의 좀 개인적인 진짜 호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 나는 하지 마라 이거 좀 별로 아니냐 너무 단순하다 했는데 아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획을 했었지. 혹시나 이 세알람 법인으로 이제 소송이나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올까봐 우리만은 무관함을 이게 따로 강조하면서 이게 법정에서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있거든. 이게 뭐였냐면 우리 그 왁스 코팅제 바르면 차에 기름 바른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진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런 말도 있잖아. 와, 네 차에 기름 발라둔 거야? 와, 광이 이쁘다 라는 그런 말들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짜 기름을 한번 발라보자 라고 해서 자랑을 해서 컨텐츠죠. 그냥 부탁대로 시작한 거잖아요. 자가 씨가 딱히 진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걸 물어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감독아. 진짜 기름 바른 듯한 감독아.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이팬에 기름을 딱 이제 쓰고 놔두면 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게 경화가 되는 거야. 이게 있는 말이야 진짜. 하나의 단단한 층을 만들고 아니 저거 진짜 광도 진짜 좋잖아. 참기름을 바르는 건데 생각보다 광이 좋잖아. 고소했어. 진짜 반짝반짝. 감독도 만족했어. 하여튼 그 광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하루 경화를 시킨 다음에 촬영을 한 건데 광 보세요 지금. 아 저기 저렇게 나온다는 것도 겁이 때려. 펄도 살아났어. 맞아. 펄도 보이고 맞아. 저기 진짜 저희도 바르고 나서 야 이게 근데 진짜 되게 되는구나 했던 2023년 영상의 시작 부분이 저 실험 컨텐츠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안 했죠 이 녀석이. 예, 제가 안 해버렸죠.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좀 재미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장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많지. 근데 저 영상 찍으면서 악플들이 좀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아 그래? 약간 뭐 재미없다 뭐하러 이런 거를 하냐. 어 난데? 너였어? 잡았다 이놈 새끼 막. 이런 실험 컨텐츠보다는 상황극에 좀 더 몰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황극을 많이 준비를 하고 저 실험 컨텐츠는 자연스럽게 중단을 해버렸죠. 저 실험 컨텐츠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도 없이 이렇게 컨텐츠를 중단하게 된 점을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 더 숙여 임마. 더. 그렇지. 그렇지. 보육원 가서 봉사했을 때다. 작년에 저희가 후생학원이라는 보육원에 저희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던 영상인데 일단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기부를 하고는 있었었는데 저 때는 이제 보육원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옛날 학교, 오래된 옛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 학교 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밤에 보면 귀신 나온 것 같고 막 삐걱삐걱 소리도 엄청 들리고 시설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 좋게 좀 바꿔주고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고쳐주고 또 이제 세차 브랜드들과 함께 이제 저 때는 처음으로 같이 좀 기부 행사를 했었죠. 재작년에
이제 기부를 하고 애기들이 나한테 달력을 보내줬어요. 애기들의 꿈이 담겨 있는 뭐 누구는 이제 컴퓨터 좀 뭐 과학자 뭐 누구는 축구 선수, 누구는 미용하는 거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꿈에 맞게 선물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자기 방으로. 그래서 열었을 때 이제 자기 꿈이 담긴 그 뭔가의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해줬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또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처음으로 애기들 얼굴을 보여줬죠. 같이 밥도 먹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기들 먹기 좋게 좀 출장 뷔페를 부르겠다. 식당 아줌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 근데 영상은 안 찍었어요. 애들 얼굴을 찍으면 안 돼서.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딱 마이크 들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 진짜 울컥해서 진짜 되게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좋다고 느끼는 게, 맨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있었잖아. 좀 작게 소소하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4년차, 5년차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해주시는 인터뷰들.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한 구독자분이 이제 출장 세차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타는 그 차도 막 직접 세차를 해주시고. 저분은 대전에 디테일링 하시는 사장님들끼리 몰라가지고 애기들 봉사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부지별로 가져가고. 꾸준히 하고. 아 진짜 사장님 참 착하고 진짜 참 감사하고 진짜 짝짝 저 마음이 좀 힘들어 쉽지 않은데,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나도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생기고 되게 따뜻해요 진짜. 아 이때부터는 이제 세알람의 이제 진짜 첫 해외 진출을 알린,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이제 촬영도 해봤었고. 대전에서 있다가 조금씩 전국을 다니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른 나라 해외에서 좀 세차 문화는 어떨까 이걸 시작으로 나갔던 올해 첫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 오토살롱이라고 하면 이제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큰 행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축제지, 자동차 축제. 전 세계 3대 쇼가 있어요. 독일에서 열리고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세마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큰, 어차피 두 번째? 하여튼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모토쇼 중 하나가 도쿄 오토살롱이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게 됐어요 진짜로. 그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행사장을 다 돌려보면 이게 이틀이 걸린다. 맞아. 근데 처음에 저는 듣고 에이 그래도 그냥 그런 행사장인데 어떻게 이틀씩이나 소비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갔는데 진짜라는 걸 깨달았죠. 저희도 내내 저기 행사를 내내 돌아다녔는데 다 못 봤어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도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들 엄청나게 참여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진짜 와, 일본 사람들이 차를 정말 좋아하고 자동차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문화를 확실히 느꼈죠.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도 갔었던 것도 있고, 이제 수출을 이제 일본에 수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의 좀 자동차 문화에 대한 좀 견해도 좀 넓히고 가서 좀 배우는 것도 많아야 되고, 또 일본에서 또 세차품도 유명한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좀 배우자 하고 갔는데 이제 규모를 보고 많이 놀랬었죠 그때는. 이때도 되게 신기했어. 우리를 알아봤잖아. 맞아 맞아. 길 가다가 저희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진짜.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세차품 좀 막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세차품이야 했는데 거기 총판분이 이제 저희를 알아보더라고요. 방금 봤지 영상에서 나한테 먼저 말 거는 거야. 결론은 뭐야? 나를 알아봤다. 아, 너가 매니저인 줄 알고, 내 매니저인 줄 알고 혹시 카티바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바로 딱 다이렉트로 온 거지. 영상에서 봤던 그 잘생긴 사람이다 하면서. 아니야 매니저인 줄 알고. 일본의 지테크닉 총판이었어요. 참. 지테크닉.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참 신기했어요. 저 때 아 이게 유튜브 비즈니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거였어요. 일단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얼굴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든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든 했을 때 아 이게 글로벌에서도 통하구나, 해외 나가서 저분을 시작으로 아 이거 해외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뭔가 더 발을 넓힐 수가 있겠구나를 딱 저 순간에 많이 느꼈어요. 저때 이제 뭔가 꿈과 목표가 확 떠오르기 시작했죠. 일본을 처음 나가서 이제 오토살롱이라는 일본 최대 축제를 하고, 일본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축제인 오사카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이제 일본 국내의 모터쇼였죠 여기는. 두 번째 이제 오사카 오토메스에서는 저희가 카티바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츠인도 출전을 하고.
그래서 국내 브랜드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케미컬, 그러니까 세차용품들을 구경하기가 되게 좋았던 행사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세차용품. 엄청 다양하기도 하고 일본 제품들은 일단 내가 생각했는데 디자인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이 안 이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곳에서 몇 년 동안 난 만들었다, 뭐 30년째 하고 있다, 20년째 하고 있다, 이런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아요. 크진 않지만 작게 작게 하면서 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좀 작은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도 좀 생각나는 게 이 브랜드가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우리처럼 비슷해요. 디테일링샵 하면서 여기 유튜브를 하고 제품 개발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유리막 코팅이나 세라믹 코팅 저런 걸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이제 너네는 어떤 브랜드냐, 뭐 만드냐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와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타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라믹 코팅제에 맞는 타월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 한국계 짱이다 해가지고 이친 출전했다 했잖아요. 오기 한 다음에 둘이 조인을 시켰지. 그래서 이제 사품 아이템 그 개발하는 데까지 이제 좀 면이 닿았던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였어요.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 비즈니스 관계가. 이제 파트너사랑 함께 일본의 세차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같이 세차를 하고 왔었어요. 그때 진짜 일본 갔을 때는 드론 차가 없었어요. 진짜 길에 다니는 뭐 버스, 트롱 뭐 할 거 없이 어디 외출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건가 그런 느낌? 되게 차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일본 문화 중에서 좀 신기해 썼던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인 사이가 됐든 가족 사이가 됐든 같이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같이 이 세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 이제 막 가족들 위주로, 연인 위주로 그렇게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것도 조금 신기한 그런 부분이었지. 여기 아이템들도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세차할 수 있는 뭐 가족들이랑 함께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좀 뭐 세정제 같은 경우에 좀 순한 거, 애기들한테 문제 없는 거 이런 거 위주로도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신기하게 클레이 작업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분 있는 거 자체를 엄청 싫어요. 철분 있는 거 까실거리는 거 싫어하고 우리나라는 내구성 좋아하잖아요. 그 미트질 해가지고 버티면 좋아하잖아요. 희한해 그거는 진짜. 근데 저기는 만졌을 때 부드러워요. 보자면 슬릭감이 좀 좋은 제품이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슬릭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 피부에나 피지를 다 뽑아내주고 슬릭감 있는 거 위주로 좀 관리를 잘해주더라. 저 점에서 좀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때 생기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일본은 네, 일본은 진짜 세차는 사람들 중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물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하이 퍼포먼스의 끝.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비딩을 잘 만들어내는 건 조금 더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보고서는 진짜 와 이건 한국은 코팅제가 좋고 내구성이 더 세지언정 이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아 이건 진짜 제 마음속 아직도 1등인 고치아스 중 하나였거든요. 국내에는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말도 안 되지. 와 진짜 흘러내는 게 진짜로 얘들 달라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저기 있는 사람들의 저 리액션이 리얼로 나와서 그 리액션들인데 다시 와보겠고 진짜 예술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발수형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초소수라고 얘기하는 소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다시 봐도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미치긴 했어. 일본 가서 행사에서 느낀 점도 또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파트너 덕분에 이제 세차 용품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저기도 이제 디테일링 샵을 가서 이제 직접 아이템들 하나하나 써보면서 아 이런 점이 다르구나 방법도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도 많이 느끼면서 세차 방법은 사실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우하는 것도 비슷할 거고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국한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고 물이 확 타올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기도 했었고 맞아. 자 앞으로 저희가 배울 게 정말 많다라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일본 차량에서죠. 동규가 이게 개인적인 독단 콘텐츠를 한번 해본다고 자기 혼자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세차의 역사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서 참 좋겠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고 혼자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왜 남자들 보면 히스토리 좋아하잖아요.
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까요? 이 술은 어떤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왕이 이 사람한테 하사를 해서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마크가 들어갔고 술 맛은 바닐라 향부터 그 다음에 오크 향 뭐부터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 약간 히스토리 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자, 세차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뭐부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세차품을 만들어졌고 뭐 하다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 자료들이. 없어요, 없어. 저런 걸 좀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새하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낮은 컨텐츠예요. 아니야, 그래? 맞아. 이거 5,800개 그러네. 너가 좀 더 분발했었어야 돼. 5,000회가 뭐야, 5,000회가. 아니 근데 구독자분 11만명 모아놓고 지금 좀 소수의 인원분들이라도 좀 좋아하겠다 싶어서 나는 그래도 시리즈 끝까지 가서 끝내줌도 맺고 나왔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재미없어도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거야 하면서 끝까지 하고 딱 나왔다는 거지. 유튜브에서 저 역사를 설명한 거를 내가 처음이라고. 그렇지, 처음이었어 진짜. 나중에 이제 세차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영상은 이제 꾸준히 이제 한 100만까지 갈 영상이다. 아, 잠재적 예. KBS, MBC, SBS 같은 데서 이거 자료 좀 저기 써도 되냐면 그러세요 하면 딱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프라 덕후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특히 세정제 덕후인데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올해. 본사를 가볼 줄은 내가 진짜로 생각도 못했다. 진짜로 저희 가볼 줄은 몰랐었어. 남들은 이탈리아 가면 뭐 어떤 성당 가봐야 된다, 뭐 먹어야 된다, 쇼핑하러 가야 된다. 우리 저는 세차 공장, 저는 세차 공장 기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게 더 좋다. 재밌어. 관심 있는 게 그래서 공장 탐방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진짜 공장이 엄청 큰 거예요. 농담 아니라 그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녀야지 다 볼 수 있을 정도 진짜로. 그리고 저 자동화 생산이 진짜 엄청 잘 돼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세차 제조 시설 저렇게 자동화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제 막 보여드리던 찰나에 너무 큰 데를 가보니까 저희조차 입이 그냥 계속 벌어져가지고 사람이 손댈 게 없더라고요. 진짜 운반해서 나르는 것 빼고는 할 게 없어요. 공장이 있으면 공장 지하에 파이프관들이 또 있어요. 이 천장에도 파이프관이 있고 지들끼리 필요한 룰을 집어넣고 생산해서 만들어내고 중앙 컴퓨터가 있는데 걔가 이제 뭐 한국에서 뭐 프리머스 5,00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주문 순서대로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 순서가 오면은 이제 프리머스의 원료를 지하에서 갖고 오고 어디서 창고에서 갖고 오고 지가 막 만들어내서 나와 있어요. 통에도 담고 막 포장지도 갖고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게차로 떠서 트럭에 실으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그거. 저희가 진짜 핵심 부서잖아. 그런데 아까 촬영할 때 물어봤거든, 정부한테. 만약에 강도가 들어서 여기는 시스템 가져가려고 하면은 샷건으로 쏘실 거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샷건으로 쐈다가 컴퓨터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제압할 거다. 생산 창고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세차품으로 성공하면 저런 것까지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여기서는 진짜 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저 보면서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와 이렇게 커졌구나 하는 좀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리뷰도 하고 세차 정보도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SBS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방송국 출연을 또 하게 됐죠. 테레비에 우리가 같이 해주실 이제 아나운서분 리포터분 생방송 투데이에 나가버렸어. 어떻게 촬영할 건지 이제 우리 매장에서도 촬영하고 세차 용품들도 이제 좀 설명해드리고 세차에 대한 지식도 좀 설명해드리고 세차 작업을 갔죠. 이분들 카메라 보시더라고. 우리가 더 많았어. 긴장되더라고 진짜. 우리 방송 촬영하다가 똑같은 녹화 방송인데 그지? 진짜 피디님 찾아요. 근데 막 그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제 수월 하는데 뭐 모르고서 저 아나운서 분들 막 이렇게 빡빡 만지고 있으니까 눈치에서 눈치 보고. 됐죠.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 맞아. 우리 동네 1등 스타요. 우리가 하는 내 위주로 나오잖아. 이제 나. 아 지금 잠깐만. 나.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거 방송을 연락해서 이거 편집 다시 해달라고. 뭐 뒷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봐보세요. 이게 어색하고.
이게 저희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지금처럼 막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저 때는 이제 딱딱하게 아 그거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저런 데도 나가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일도 있었네요. 성구 자료부터 해보고 진짜. 이거는 우리 편집자가 꼭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올해에서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조회수로 14만에 근데 큰 숫자지. 엄청 크, 엄청 커. 이때부터 이제 내가 혼자 촬영을 하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잘 나가고 좋아요 봐봐 1400개다. 내 생각에는 저 이 영상 자체 조회수가 잘 나온 이유가 신차였잖아 주제가. 주제를 잘 뽑았다지. 너가 나 혼자 나왔다. 검정 차든 노란 차든 내가 다 선호하는. 근데 네 혼자 나왔던 그 새 차이 역사는 왜 그따구려? 그러네. 그 새 차이 역사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페인트 캘렌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어느새가 이제 혼자 촬영을 했죠. 네가 올해 너무 많이 안 봤어? 좀 장경치대가 조금 많았었지. 뭐 사람 이제 10만 명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누구를 진지하게 하고 또 어떤 영상 좀 재미로 가고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키자 이제는 좀 다양화를 시키자 하면서 이제 제가 혼자 나가기 시작했죠. 했었죠. 환자 입장에서 혹은 초보자 입장에서 혹은 구독자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입장에서 이 네 분야를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한다. 이게 1등이었네요. 신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기 댓글 볼까? 아 이 형은 설명도 알기 쉽게 잘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선택권을 시청자들에게 준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든다. 갑자기 세차하고 싶다. 그럼 베스트 댓글이네. 역시 깔끔하게 이해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어? 흰색 차주로서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어? 그러면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 영상 봐보자. 아이고.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서 더 쉽게, 더 따라하기 좋게,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영상 만들겠습니다. 올해 네가 만든 영상이 난 이게 제일 웃겼어. 잘 만들긴 했지, 계속. 잘 찍은 거죠. 잘 찍었지.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배우의 저 톤, 표정 연기 모든 게 다 중요했었다고. 워시미트에서 이제 거품을 계속 쥐어짜도 계속 나와. 저거 진짜 계속 안 나와. 안 빛나게. 좀 공감 많이 했어. 야, 점점 미쳐가는 걸 좀 표현해봤는데. 진짜. 저게 잘못됐다는 거야, 저게. 이러면서 이제 좀 둘이 그 저는 정보성 좀 진지하게 전달을 하자. 또 목소리는 좀 재미 위주로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가지. 그때가 좀 나갔었어. 아, 이 영상 이때부터 우리의 여배우 세라이가 등장을 하죠. 새로운 배우와 같이 촬영을 했고. 아, 했던.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거기 뭐야? 안녕하세요. 미래의 세아리어 세라입니다. 나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게 둘이서 이제 나오면서 약간 그 부부 컨셉으로 좀 유부남들이 새 청소 살 때를 표현한 건데 약간 공감대를 노리는 그런 영상인데. 많이 왔어. 그럼 얼마 썼어? 10만 원? 아 저거 이렇게 영상이 끝나긴 하는데 저 영상을 찍었던 것 자체가 일단 유부남 형님들의 그런 공감대를 좀 많이 사귀고 싶기도 했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땀이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세라이 아이디어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세라이라는 마케터로 해외 마케터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집어냈거든요. 대표님이 오셔서 세라이 씨가 여기 세안남에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나오면서 저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 네. 그 빈틈을 노렸고 올해 이탈리아를 갔잖아요. 가서 저 업무를 보고 온 거였죠. 협업하는 저 IT 나오는 그러니까 마프라 코리아에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프리버스 필리피카를 가장 많이 판매도 하고 가장 많이 알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써보기도 한 놈인데 본사 구경도 하면서 이제 프리버스 필리피카에 대한 제가 내용을 나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아, 니네께 뭐 알칼리 성이 된다는데 뭐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사실 이게 뭐 쓰고 난 다음에 유분기가 이게 남는 거는 좀 그렇다 필리피카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 뭐 향이 너무 별로다부터 시작해서 막 거품질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니네 나라에서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좀 개선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2.0 버전의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카티바 이름으로 마프라에다가 발주를 넣기 시작을 해서 이제 카티바 전용 아이템으로 가지고 온 게 저 프리머스 필리피카 2.0 버전이에요. 지금 라브 코스메티카에 있는 1리터 버전이랑 저건 500ml거든요. 500ml짜리랑 향이 서로 달라요. 향만 달라요. 근데 포뮬러는 똑같은데. 그래서 아 그냥 카티바 이름만 갖다 붙였는 애가 아니라 저기다가 손을 댔다는 거죠. 뭐 내가 직접 막 그 박사님들이랑 막 뭐랄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든 건 손으로 만들진 않았지만은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좀 있는 영상 중 하나가 이 영상인 것 같아요. 올해 되게 뿌듯했어 저거 나오고 나서.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촬영했어요. 전화해서 한 번도 안 끊고 샵도 빌려가지고. 맞아. 제가 이제 대표님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쉬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듬었어요? 촬영 끝나가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는 언제 이렇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민망해져요. 칭찬에 약한 편이요. 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되게 여러분들이 세차 레벨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연달아서 이제 뿌리막이 나왔지. 뿌리막. 이때도 설명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 영상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막 그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저거 레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두 번 세 번 손 대면서 만들어낸 거거든. 퍼포먼스를 진짜 유튜브처럼 나와줘야 되고 작업성도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쉬워야 되고 진짜 수정의 끝을 거쳐서 나온 이제 지금 현 카티바 라이럭 중에서 가장 끝판왕 코팅제 가장 이제 완성도가 높은 저 유성 코팅제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빛을 받아야 돼요. 진짜 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봄에 진짜 봄 여름부터 아마 진짜 빛을 받을 거다 훨씬 더 와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성능 발휘를 훨씬 잘해줄 거예요. 모든 코팅이랑 사실 겨울에 약하긴 하지만 전성은 유독이나 따뜻할 때 훨씬 효과를 잘 본다. 또 한국 세차 레벨이 워낙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카티바에서 엄청 많이 판매가 되면서 엄청 이슈도 많이 받고 이걸 좀 많이 구독자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이 아이템 카티바의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구나를 이 영상에서 많이 느꼈죠. 그래서 2023 어드 우리가 못 찍었잖아. 사실 저번주에 찍었는데 영상 편집하다가 말았거든요. 이제 우리 쇼핑몰 기준이니까 네. 세정제는 아까 말했던 그 나티바죠. 나티바 2.0이 거의 2등이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높고 카티바가 코팅제 라인에서 많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보내면 너무 편파적으로 보이겠다. 이거. 저희 자사복을 입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했어요. 하고 거의 다 완성될 때쯤 영상을 접었어요. 이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 뭐 카티바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야 한 번 더 확 이렇게 느끼게 한 그런 영상이었죠. 이거는. 야 미국을 내가 갔어 저 반대편을. 야 이 세마쇼 그 영상이구나. 라스베가스에 제가 다녀왔어요. 야 내가 살면서 저게 가볼 줄이야. 너가 봤을 때 국내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이 보는 이 국내 브랜드들이 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좀 멀리서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 근데 가까이서 이제 와서 얘기 들어본 사람들은 관심이 이렇게 좀 넘쳐가지고 내가 쓰던 것보다 좋은데? 이거 우리 없는 건데? 이런 걸 많이 좀 느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은 QD류들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뿌리고 좀 쉽게 닦이고 뭐 지속력은 우리나라 따지면 한 2주? 이거밖에 안 가네. 우리나라 거 한 번 바르면 진짜 못해도 한 달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뭔가 기술력이나 트렌디한 이런 점은 우리가 더 앞서, 훨씬 앞서는데. 더 좋은 점은 많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거 우리나라 이미 눈 감고 만들어 이런 느낌이거든. 눈 감고 만들어서 이제는 이 정도 실력까지 왔는데 너네 이런 거 있냐 하면 없어. 그래서 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미국에도 넘어가서 진짜 해볼 만하겠다. 올해 세마쇼에 같이 출전하죠. 2024년도에는
10월 달에 열릴 거예요. 세마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차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작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카티발 영상을 찍었잖아. 저런 행사에서 우리 셋이 그렇게 돌아다녀보는 것도 이제 괜찮겠다 싶더라고. 다 찢어져서. 네, 다 찢어져서. 다양화된 영상, 문화적인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확 또 부질러버리고 커지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1시간 20분짜리인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나오고. 그때도 영상만 봐도 이제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아 보였었는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약간 축제로 점점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이제 마프라의 마프라데이죠. 세나게 신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다녀와서 한국에서 저렇게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런 행사들이 더 커져야겠다. 세차 쇼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현장에서. 맞아, 영상 보여서 되게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들 막 경쟁사 뭐 이런 그런 느낌들도 전혀 없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때 세라이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아봤었죠. 이사님보다 제가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짜증나는 게 사람들이 계속 둘이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진짜. 근데 처음 영상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부부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때 또 이제 세라인은 처음이었지만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한데 또 유명한 브랜드 업체 대표들도 만나고 또 유튜버들 뭐 AD 태우님이랑 막 유튜버들도 만났잖아요. 그런 건 좀 어땠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느낀 점. 진짜 제가 이 세차 이제 문화에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고. 해외를 다닐 거 다 다니고서 이제 모든 해외일정이 끝났을 때 저걸 했을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디테일러분들, 세차인들이 이제 즐기는 모습 보고서 아 진짜 이게 더 열심히 하겠구나 뭔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꾸 사명감 같은 게 생겨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많이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해야 되고 좋은 문화가 있으면 전달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2023년에 새알람은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새알람이 10만 명이 되면서 이제 실버 버튼을 받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길이 이쪽 길로 보였던 것 같아요. 2023년은 새로운 변화를 주자 항상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차 시장이 정말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인정도 받는 그런 문화다 보니 이거를 해외로 알리고 또 해외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이 모든 거를 새알람 이 유튜브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연말에 제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저런 행사들을 같이 참여를 하지 못했었던 거. 제가 아파서 촬영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동기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이제 2024년에는 이제 아프지 않고 진짜 건강관리 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새알람의 이육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새알람에 입사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세차 문화도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제 새로운 환경? 그냥 대표님이라서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라서도 많은 것 배우고 이사님 덕분에도 많은 것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나 구독자들한테도 많은 것 배우고 막 그러니까 2023년 진짜 저한테 의미가 너무 큰 해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진짜 열심히 달리면서 새알람에 이제 잘 어울리는 세차 문화를 알려주는 여자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24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보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겠지만 분명히 또 저희가 보고 있는 시야와 또 여러분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시야의 생각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항상 소통을 많이 하면서 받아들이고 24년도에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알람에 이제 세라이라는 새 식구도 들어오고 이 친구도 이 안에서 이제 둥지를 튼 것처럼 내년에도 더 이제 많은 관심 받은 만큼 그 배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새알람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만큼 2024년도도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새알람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잖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셀러입니다. 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심한 디테일링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해체 한번 알려드리는 남자 세알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 의문자. 아~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